버섯 되게 좋아하는데. 오, 자, 이름이 팽이버섯 튀김을 들었습니다. 너무 되게 부드러운가 보다. 우와. 먹는다, 먹는다. 그냥 넣자마자 그냥 부서지네. 야. 과자처럼 씹힐 것 같아요. 와, 버섯 튀김 대단 맛있네. 진짜. 버섯 향이 살아 있다. 나 이거 고추랑 이 튀김이랑 같이 먹어. 고추 한 번씩 먹어봐. 느끼한 쌉쌀하고 매콤함. 살짝 매콤해서 너무 잘 어울린다. 족발이랑. 맛있어? 고추 튀김 진짜 맛있다. 와, 근데 이거 진짜 대박. 오, 소영 고추. 아니, 어떻게 고추를 저렇게 세 개를 잡아. 너무 웃기지 않아요? 아, 그렇게. 무슨 닭발로. 오, 맞아요. 몸 빼고 닭발만 지금 먹는 것처럼. 속 빼서. 아. 꽈리 고추인가 보다. 요? 이름 뭐야? 진짜 이름. 너무 좋아. 이름 꽈리 고추님. 아, 말도 안 돼. 약간 정한 거 같아. 있죠, 이거. 있어요, 뭐야. 신나지, 아무래도. 약간 소영이 세 개 먹으니까 질 수 없다. 이게 이름이 가능하다고? 우린 저도 찍어서 한 번만. 박수 한번 칩시다, 이름한테. 이것만 하면 되지. 와, 다들 대박이다. 사장님, 아드님은 몰라. 이 종합수보다 더 좋은 거야. 아니. 와, 나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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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진짜 닮아온다, 아니, 우리가 터르키 사람인데 워낙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해서 안동댁이라고 줬잖아요. 안동댁. 저는 고추튀김 왜 이렇게 맛있어요? 고추튀김 맛있어. 적당히 매워가지고. 근데 같은 튀김인데 바삭함이 다 다르다? 족발은 바삭한 감도가 센데 얘는 또 부드러워. 근데 바삭해, 그지? 맞아. 얘는 바삭바삭. 맞아. 얘는 바삭바삭. 바삭바삭. 얘는 그런... 바삭바삭. 어. 한국어 어렵네요. 아니, 느낌이 어. 뭔지 알 것 같아? 맞아. 느낌 왔어요. 한국어는 원래 그런 느낌이야. 아, 근데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다양하게 먹으니까 너무 정겹다. 안 물려서 좋다. 저게 한 판이 한 2kg 되지 않을까? 아, 저 어떻게 먹어? 아니, 사장님 눈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. 보통 한 3, 4명 와가지고 하나 시켜놓고 오, 먹을 거 아니에요. 근데 1인 1플레터 먹고 있으니까 놀래지. 원래 튀김 곱창 건밥 나오나요? 그게 뭐야? 어머. 그게 뭐야? 신기해. 말리가 꽈리고추를 젓가락으로 만들어 돌면 들었어 이렇게. 비주얼 충격이다. 이렇게 와, 이름은 지금 족발 네 개. 아, 너무 큰데. 어머. 와, 정말 대단하다. 아, 대단하네. 단호박이야? 응, 단호박 샐러드. 와. 토끼 아이스크림. 토끼 아이스크림. 토끼 아이스크림. 토끼 아이스크림. 더 역시 본토 오리지널이죠. 진짜 다 먹게? 한 입에 넣습니다. 야, 대단해요. 야. 와. 나 처음 봐. 아니, 어머. 세상에. 나 이름 입구리가 너무 부러워. 와, 신기해. 아와, 아미가 지금 단호박 샐러드를 주먹만큼 넣었습니다. 야, 박수 한번 가시죠. 우와. 와.